안녕하세요, 운알람입니다. 오늘은 무토일간 24년도 운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다섯 번째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무토일간이 24년도에 운세를 보면 갑목 편관이 세력을 왕성하게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외부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자신에게 생기게 되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거나 챙겨야 할 것들, 참여하거나 통솔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무토일간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은 바빠서 정신없다 혼란스럽게 지내게 되는 시기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컨디션은 23년도부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신년의 계획을 빠듯하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24년도에 바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이곳저곳에서 자신을 필요하거나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보는데요. 조금 부정적이게 나타나면은 자신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환경,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시간 관리와 재무 관리를 넉넉하게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되시는 분은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에서 책임질 일이나 권한을 맡게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과 같아 거절이나 회피하는 처세술을 높일 필요가 있게 보기도 합니다. 24년도를 기회로 생각해 볼수 있는 무토일간 분들은 신강한 무토일간이면서 식상 또는 인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쟁터를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혼란함을 기회 삼아서 직업 발전이 따르게 된다거나 조직으로부터 인정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신강한 무토일간 분들은 호랑이를 만나서 때려잡거나 올라타게 되는 모습으로 신분적으로 상승하는 기회를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명예 중심으로 발전, 재성이 있으면 자신의 비즈니스나 브랜드가 상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도에 있는 총선에서도 주변에 신강한 무토일간 이면서 식상이 있으신 분이 나선다면 그분을 돕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고 이런 분을 적대시하는 것은 호랑이를 사육하는 사람과 맞짱 뜨려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능력치를 잘 체크해 보시고 피하든지 싸우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비견 겁재가 없거나 신약한 무토일간 분들은 근심과 초조한 마음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기본 실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해서 사회활동과 인간관계에서 헛되이 불려다니 고생을 하게 된다거나 구설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약하고 인성까지 없으신 무토일간 분들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나서지 말아야 할 일이나 관계에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른 척하거나 못하는 척해서 쉽게 넘어갈 일에 신경 쓰거나 관여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크게 올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신약하면서 관성이 강하신 무토일간 분들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 사회 활동을 할때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거래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회에 너무 믿고 의지하는 형태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지를 최대한 생각해보고 빠져나갈 구멍과 유연한 처세를 생각하시면서 24년도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24년도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헛되이 고생하고 욕먹지 않으려면 최대한 자신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해나가려고 계획하시는 게 갑진년을 가장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처세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필요한 처세술이고요. 세 번째로 필요한 처세술은 식상이 많거나 강하게 있는 무토일간 분들이 조직과 환경에 맞서려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협력하거나 일을 풀어주면서 자신이 실속을 챙기고 책임질 일은 순발력으로 최대한 피하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할 때나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이것저것 요구가 따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에 시간과 마음, 노력을 쓰기보다는 새로운 직장, 환경, 인간관계 등을 찾아서 떠나거나 바꾸면 그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주변에서 그런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고생할 일을 찾아서 나서거나 오지랖 부리면서 고생을 자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갑진년에는 타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생긴다거나 자존심이 상한 일에 맞서려고 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현실적인 피해와 이익을 따져가면서 의미가 없거나 오래가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24년도에는 억눌렸던 마음이나 답답함이 한 번씩 폭발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범법행위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노출을 될 수가 있어서 큰 명예실추나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자신에게 답답함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게 자신만의 공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야외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24년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백호살과 편관이 함께 들어오면서 융통성을 의미하는 상관이 입구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과격함이나 극단적 행동으로 부상, 사고가 따를 수 있고 욱해서 싸움이나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눈여겨볼 것은 수행, 재성이 진토에 입고되면서 세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현실 감각이 약해진다거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적어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상대한다거나 상업 사업을 할 때 물질적 손실이나 손해가 따르기 쉬운 모습이 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사주내에 재성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5년도, 26년도, 27년도의 운의 흐름을 보면은 4화, 5화 미토가 들어와서 일간을 일시적으로 신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사주내에 해수, 자수, 축토를 충, 원진으로 훼손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유통이나 관리에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손실, 구멍이 생기는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편관이 들어와서 왕품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는 무토일간 분들은 일이 꼬이거나 물리게 되면서 3, 4년간 그것을 뒤치다꺼리 하거나 묶여있게 되면서 고생이 따를 수 있는 모습으로 겉모습이나 남들에게 보여지기식 투자 활동에는 절제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로 봅니다. 특히 유통판매, 현금장사 관련 분야에서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고객관리나 물류관리에 실수가 따른다거나 소홀함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기 쉬운 시기로 할 거면 야무지게 하고 안 할 거면 접어버리고 직장생활을 한다던가 업종을 변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28년도까지 이어지는 모습으로 사주에 수행, 재성이 없으신 분들은 유통판매, 금융투자 관련 일은 메인으로 두지 않는 게 좋게 보고요. 사주 내에 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브잡으로 경험 삼아서 하시거나 조금 기다렸다가 28년도 이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주 구조와 대운의 흐름에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세운의 흐름은 이러한 흐름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무토일관 분들이 눈치나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행동은 느려지는 시기로 나 자신을 낮추고 서비스하거나 먹이고 키우고 기르는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의 일에서 짜증이 나거나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내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작은 일탈로 해소를 해주시고 하던 일을 꾸준히 이어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안 맞는 게 아니라 운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귀찮아지고 열정이 떨어진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멈추고 싶은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힐링과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의 운이랑 상관이 없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운의 흐름이 힘들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셔서 나만의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살피시면서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식신, 상관을 메인 으로 쓰시는 서비스, 생산, 식품, 교육, 보육, 복지 등 손, 발을 많이 움직여야 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로에 혼선이 온다거나 하시는 일에 지장이 올 수 있는 점을 미리서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학생이거나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무토일간이라면 25년도에서 28년도까지는 인성과 무창기인이 지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으로 고시성 공부, 지식 습득을 하는데 장점이 많은 시기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관성이 없고 인성도 없는 무토일간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공부 계획보다는 단기성 자격이나 기술 습득을 하셔서 25년도, 26년도로 넘어가면서 직업 활동에 조금 빨리 뛰어들 수 있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25년도부터 약 3년간 인성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주 내에 식신과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견 겁재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무토일간 분들은 24년도만 큰 송사 없고 컨디션 관리 잘하게 되고 거래처나 조직 활동으로부터 크게 데이지만 않으면 25년도부터 바로 자기의 지식이나 전문성, 기술 등을 직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나거나 환경을 만나는 모습으로
준비에 전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별로 24년도 운세를 알아보자면요, 무진일주는 간현지동이고 지장간에 을목도 세력이 강해서 일주 자체적으로 신왕 관왕사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4년도에 또 관성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직단체 국가와 협력해서 직업발전 신분상승 기회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 발전이 적다거나 폼을 잡으려다가 헛고생이 따를 수 있는 점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진일주는 홍염살에 관이 강하고 화려한 진토를 만나서 멋지고 폼이 나는데, 24년도에는 갑목 편관이 뜨고 임수 편재가 입고하는 모습으로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 이성관계에 멋지거나 남들에게 보여지기식 활동 움직임으로 물질적 손실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무토일간이 됩니다. 무진일주 남자 연애운을 보면 23년도에 정재운이 끝나면서 정착이냐 이별이냐 갈림길에 놓이는 모습으로 극단적이거나 급한 마음을 조금 조절하시고 앞으로 운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진일주 여자는 불필요한 의리나 책임감으로 남자와의 관계를 선택한다거나 사회활동에 문제를 이성관계에 화풀이하거나 도피하려는 선택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일주는 일지에 편관이 이미 있는데 24년도에 중첩되는 모습으로 불필요한 권한이나 책임질 일을 맡아서 고생이 생긴다거나 건강이 상하게 될 수 있는 점을 23년도 후반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사회의 시선이나 타인과의 교류를 조금 멀리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정신적인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성이나 식상이 있으신 무인일주는 비교적 갑진년에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보는데요. 식상 인성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스스로 고생할 환경을 찾아가기 쉬운 모습으로 어떠한 활동을 시작할 때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인일주 남자 연애운을 보면 꾸준한 노력은 떨어지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감정적이게 이성을 상대하는 식으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여자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무인일주 여자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성을 상대하게 되면서 잘못된 남자에게 코가 끼이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무자일주는 신약한 사주로 24년도에 초반까지는 일이나 환경에 치이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25년도가 가까워지면서 자신감이나 실행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거나 발전 흐름에 놓일 수 있는 모습으로 24년도까지는 에너지를 아끼고 체력을 기르면서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비견 겁재가 없는 무자일주는 24년도까지는 직업적으로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나 헛고생이 따를 수 있지만 25년도부터는 끌어주는 윗사람이나 어른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로 특히 인성이 있는 무자일주 분들은 자신보다 위치가 높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자일주 남자 연애운을 보면 주도적인 만남이나 관계 발전은 쉽지 않아 보이면서도 다가와주는 여자들이 있는 시기로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시기입니다. 무자일주 여자는 인간미가 부족하다거나 이성관계 복잡한 남자들이 꼬일 수 있는 시기로 자신이 남자 보는 눈이 좀 없는 편이라면 연애를 쉬면서 멘탈 관리와 남자 보는 눈을 키워보기 위한 독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술일주는 일지의 술토 비견이 충살에 놓이고 무토 비견과 병화 인성이 괴고되는 모습으로 문서나 거주지 관련해서 계약 조정이 따를 수도 있고 그러한 활동에 인간관계가 새롭게 다양하게 연관되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물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식상이 없으신 무술일주는 의지는 있지만 행동력 실천력은 떨어지는 모습으로 답답함이 욱하는 말과 행동으로 한 번씩 따를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가능하고 또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쌓이고 있는 답답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술일주 남자 연애운을 보면은요, 직업활동이나 주변 인간관계로 인해서 연애 기회나 결혼 기회가 따르는 흐름으로 직업적 장점과 인간관계를 잘 활용해서 연애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술일주 여자는 연애 결혼 기회가 발생하는 모습이면서도 남자의 의지대로 끌려가기 쉬운 시기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상대의 인성, 과거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신일주는 일지의 식신과 진토가 합을 하면서 돈, 재성을 세가는 모습으로 물질적으로 이익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거나 조직 생활에서 고생 뒤에 혜택 보상을 받아 나가는 흐름으로 직업 발전 또는 경제적인 활동에 성과를 내나가는 모습으로 우선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목 편관이 왕성하고 25년도에는
식상에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랫사람과 시설물 등 자신이 신경 쓰고 보살펴야 하는 것들에 오류, 문제가 한 번씩 발생하게 되면서 피로 누적이나 물질적 손실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보시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신일주 남자는 원래 연애운이 시도 때도 없이 좋은데요. 24년도에는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거나 여자에게 조금 주도당하는 현상이 따를 수도 있어 보이는 시기가 됩니다. 무신일주 여자도 연애기에는 항시 많은 사주인데요. 24년도에는 남자 사람이나 인간관계로 꼬이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남자도 사람도 내면의 본모습을 잘 살피시고 인간관계와 이성 만남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호일주는 인간관계나 조직으로부터 자극을 받게 된다거나 협력을 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해 나간다던가 그동안에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나는 모습으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독단적인 활동보다는 조직 단체와 협력해서 성과를 낸다거나 인기나 명예가 우선 따르면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 물질적 이득이 따라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오히려 현금이나 물질, 상품, 제품을 추구할 때는 재물 흐름에 굴곡 또는 고생, 위기가 따를 수도 있게 봅니다. 무을주 남자 연애운을 보면은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나 주변을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연애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결혼 후에 가정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점도 있어 보입니다. 무을주 여자는 이성 만남에 맞춰가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이 잠시 강해지면서 연애 결혼이 조금의 노력으로도 성사가 잘 되는 시기로 긍정적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토일간 갑진년 24년도 운세를 알아봤고요. 다른 일간 24년도 운세도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원하시는 일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